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 인기 가수인 김추자님이 부른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는 정권의 금지곡이 됐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출마를 하고 거짓말이야를 실천했습니다. 그 시기에 김추자 가수는 단지 사랑도 거짓말하고 웃음도 거짓말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을 노래했을 뿐인데 당시 정권은 거짓말하는 자신들 행태에 스스로 찔려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명곡 거짓말이야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았고 당시 정권의 거짓말도 결국 숨겨지지 않고 역사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은 어느 거짓말에 속아야 합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김추자라는 가수를 탄압했듯이 현재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전 세계에 사과라도 해야 됩니까? 이러려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맡겨달라 했습니까? 외교 참사로 국격을 추락시킨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고 큰 실수를 했는데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오면 하고 싶으면 아예 제1야당 대표에게 정상회견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정부를 맡은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